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쇼엔입니다. 오늘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까마귀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마치 놀이를 하듯이 즐기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늘을 날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다면 내 몸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오늘 준비 운동부터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편하게 누워서 양손은 아랫배에 두고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자, 이제 호흡을 통해서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내쉬며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그대로 양손바닥 마루를 짚고 브릿지 자세로 힙을 마시며 들어올리고 내쉬며 내려놓고 자, 몸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10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호흡을 고릅니다. 그대로 왼발을 들어서 발목이 무릎 위쪽에 허벅지에 오도록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리고 깍지 끼고 숨을 내쉬며 내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서 고관절을 풀어줍니다. 살짝 늦췄다가 한 번 더 지그시 당기면서 스르르 내려놓고 다리를 바꿔줍니다. 반대쪽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줍니다. 깍지 끼고 숨을 내쉬며 지그시 당겨주고 고관절 쪽의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내쉬었다가 한 번 더 지그시 당겨주고 스르르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양손으로 발바닥 또는 발목을 잡아 보시고요. 자, 이제 무릎을 최대한 내 겨드랑이 가까이 쭉 무릎을 가까이 당겨 보세요. 이 동작은 이따가 까마귀 자세를 할 때 무릎이 최대한 나의 팔꿈치 위쪽 안쪽에 가깝게 닿으셔야 하는데 그때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쭉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놓고 다음은 반대쪽 발을 들어서 발바닥 또는 발목을 잡고 쭉 내려보세요. 무릎을 최대한 바닥 쪽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잡아당겨줍니다. 네, 내려놓고 자, 이제 우리가 까마귀 자세를 배울 때 그 자세를 한번 누워서 똑같은 모양으로 잡아 보실 텐데요. 양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고 팔을 들어 올려서 손목을 바짝 꺾어 보세요. 자,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팔을 쭉 마루를 밀어주는 느낌으로 펴주고
이제 무릎을 최대한 좀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 무릎이 안 닿으시면 손으로 팔 위쪽에 안쪽에 닿도록 놓아줍니다. 손목에 힘주고 손목 바짝 꺾고 팔꿈치도 펴보려고. 자, 이 상태가 되시면 힙이 살짝 들리면서 내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 쪽으로 강력한 자극이 오고 있죠. 이제 발등을 마시며 당겼다가 내쉬며 쭉 밀어보세요. 발등을 쭉 뻗고. 자, 이 자세가 되시면 이제 완성이세요. 땅바닥에서 하시면, 땅을 짚고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팔과 손목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실 거고요. 지금은 복부 쪽에 코어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살짝 늦췄다가 숨을 내쉬며 발끝을 쭉 밀어주고,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고개도 들어올리면서, 고개를 들어올리면 좀 더 내 복부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가실 거예요. 아래로 스르르 내려놓고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자, 엄지가 가운데 가도록 주먹을 쥐고 팔꿈치 내리고 손목을 돌려주고 반대쪽으로도 그대로 무릎 구부려서 내 발을 잡고 지그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다리는 양반다리 하듯이 교차해 주시고요. 다시 지그시 당겨줍니다. 발을 잡고 굴러보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앉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 이런 쿠션이 있으시다면 쿠션이나 담요를 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놓아 주실 거예요. 나의 불안함을 위하여 내 얼굴이 앞으로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얘가 날 지켜줄 거고요. 두 다리는 어깨 넓이가 되어서 양손은 마루를 짚고 멀리 짚어봅니다. 발 뒤꿈치를 들면서 내려앉을 때 무릎이 최대한 팔의 위쪽에 닿도록 무릎 펴고 힙 들어 올리고 내쉬며 내려앉아 보세요.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점점 무릎이 여기밖에 안 오더라도 점점 높이 내려앉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뒤꿈치로 떼고 앉았을 때 무릎이 최대한 위쪽으로 팔꿈치 안쪽으로 닿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신 거예요. 손가락을 활짝 펼쳐줍니다. 자, 다음은 중심을 잡아서 내 몸의 중심을 찾아갔는데요. 그 상태에서 팔에 힘을 실어주면서 앞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자, 내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죠. 내려놓고 다시 앞쪽으로도 내려놓고. 자,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내 몸의 중심을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 힘을 줘야 되는지 중심을 잡게 되실 거예요. 최대한 앞쪽으로 얼굴이 바닥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 봅니다. 자, 이제 뒤꿈치도 떼고 한쪽 다리만 들어 올려서 체중을 실어 보세요.
내려놓고 반대쪽 발도 들어올리고 내려놓고 한번 더. 내려놓고 다시 반대쪽. 내려놓고. 자, 이제 최대한 무릎을 내 팔꿈치 위쪽으로 나에게 놓아주면서 점점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줍니다. 자, 한 발을 뛰고, 두발 떼고. 내려놓고. 네, 어떠셨나요?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으세요. 손목을 돌려주면서 아주 잘하셨어요. 반대쪽으로도 깍지 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반대쪽으로도. 집에 혹시 블럭이 있으시다면 블럭이나 아주 두꺼운 책이 있으시면 더 좋으세요. 다리가 많이 풀리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책이나 블럭 같은 것을 놓아주고 그 위에서 올라서서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같은 요령으로 손가락 하나씩 활짝 펼치고 힙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면서 뒤꿈치도 들고 뒤쪽이 조금 더 높아지시면 무릎을 좀더 위쪽으로 올리는 게 쉬울 거예요. 내려앉았다가 그대로 체중을 앞쪽으로 실었다가 다시 앞쪽으로. 자, 그대로 한 발만 띄워보고 바로 하셨다가 반대쪽 발 띄워보고. 자, 이제 준비가 됐다면 체중을 앞쪽으로 실으면서 한발 떼고 나머지 발도 떼어 봅니다. 네, 내려놓고. 자, 그대로 오늘 손목을 많이 쓰게 돼서 지금 만일 손목이 안 좋으시다면 내 손목이 아주 건강해진 후에 도전해 보시고요. 지금 손목이 힘드신 분은 손목 손가락 관절염이라는 저의 기존 영상을 보시고 손목이 다 나으신 후에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도구가 없이 마치 아이들이 놀이를 즐긴다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해보세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모두 펼치고 힙을 들어 올렸다가 뒤꿈치 들면서 내려앉고 뒤꿈치 들면서 내려앉고. 자, 무릎 최대한 팔꿈치 위에 오면 체중 앞쪽으로 앞으로 갔다 내려놓고. 자, 이제 한 발을 떼고 반대쪽도 시선 정면, 매트 바라봅니다. 조금 앞쪽으로. 내려놓고. 자, 다시 손목을 돌려주고, 오늘 손목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풀어주고, 손목 부상이 없으시도록 많은 분들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실패하셨더라도 다음번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놀이하듯이 즐기면서 언젠가는 나의 시간과 노력만 들어가면 내 몸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마시며 천정 바라보고 내쉬며 고개 숙였다가 발을 높이 들어 올려서 좌우로. 위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툭 풀어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